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전에 올린 아내의 내연남을 만나고 왔습니다의 후속편이 될수 있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사연분께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드리고 끝을 맺었거든요.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이 둘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외도를 직면하게 된 남편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 둘의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일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잤을까 안 잤을까, 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함께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사이인지, 스킨십은 어디까지 했는지, 함께 잤는지, 잤으면 몇 번이나 잤는지, 뭐 마치 연애의 진도 나누듯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를 단계별로 나눠서 둘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그 불륜의 진행 단계별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간 둘 사이의 진도를 알려고 무진 애를 태웁니다. 둘이 키스 정도만 하는 단계에 왔다면 그 정도에서는 아내를 다시 남편 쪽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긴, 뭐, 큰 산불로 번지기 전에 1분 1초라도 빨리 불씨를 발견해서 발바 꺼버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하늘까지 치솟는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까지 조여오는 그 통증과 회사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까지도 관심과 집중을 전혀 할수 없게 됩니다. 만사 귀찮고 모든 의욕도 입맛도 사라지죠. 그저 눈앞에 두 연놈이 침대 위에 엉켜져 있는 모습만이 고화질 영상으로 아주 현실감 있게 펼쳐질 뿐입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증거도 없이 정황상의 의심만 가지고 아내를 닥달하게 됩니다. 응? 그놈하고 어디까지 갔어? 응? 잤어? 응? 안 잤어? 이 과정에서 아내를 압박하거나 내연남의 잠자리 과정을 끊임없이 질문하거나 아내의 마음을 확인받으려 하면서 아내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되면 사건을 풀어가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엔 정신적 학대와 가정폭력까지 휘두르는 아주 몹쓸 놈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집안은 전쟁터, 쑥대밭이 되고 자녀들까지 상처받게 되죠. 맨날 아빠와 엄마가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 꼴은 딱 견적 나오지 않아요? 아내와 내연남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을 찔러서 판을 흔들고 둘의 관계에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둘 사이에 불화가 일어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잘 알고 있을 남편의 행동 패턴대로 하면 절대 안될 일입니다. 아, 우리 남편은 평소에도 교양 있고 절제된 행동을 하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할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못할 테니까 헤어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 말하면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 줄 거야. 아내는 남편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문제를 대처하는 패턴까지 모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외출이나 늦은 귀가 등에 이러한 남편의 심리를 적극 활용해왔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읽는 것은 고사하고 아내의 이런저런 변화에도 무심했었죠. 머리 모양을 바꿔도 몰랐고 새 옷을 사입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아내의 속옷이 야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나서부터였을 정도니까 더 말해 무엇합니까? 어떤 남편분은 세탁기를 돌리려다 우연히 아내의 야한 속옷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서랍장을 열어 확인해 보니까 자신이 보지도 못한 야디야한 속옷들이 한뭐 20개는 족히 되더랍니다.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자신은 지금껏 끽해봐야 그 중에 한 서너 개만 벗겨봤다네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벗겼겠냐며 넋두리와 하소연을 합니다.
아내에게 빠삭하게 간파당하고 있는 남편. 더구나 아내에게 무지한 남편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절대 불륜 남녀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벌이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남편에게 들켰을 때라도 남편이 취할 행동을 이미 알고 있기에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쫙 짜여 있는 상태거든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숨어드는 도둑놈이 더 치밀할 수밖에 없고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가 더 치밀할 수밖에 없기에 남편은 살아온 패턴대로 성격대로 대응해서는 절대 이 불륜 남녀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편은 두 사람이고 남편은 혼자잖아요. 내연남과 아내는 힘을 합쳐 작전을 짜고 실행을 하니까 남편은 그들에게서 판판이 속아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불륜을 알아채고서도 멀뚱멀뚱 쳐다보며 그들의 관계를 방치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륜 남녀의 관계를 끊어놓기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서 고민만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고민은 일단 둘 사이의 관계를 박살 내놓고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불륜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 아내가 보이는 전형적인 첫 번째 반응은 거짓말이죠. 남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고 하여튼 막아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실직고 하라며 갖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를 내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말이죠. 아내는 잠자리를 가진 것과 같은 치명적인 이야기는 또싹 빼놓고 대체적인 관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정리하려던 참이었다고 하죠. 그러니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오, 근데 아내가 이내 눈물을 흘리네요. 그간의 힘들었던 이야기도 꺼냅니다. 아이들 얘기도 하고요. 아내의 눈물 앞에 남편의 분노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아내에게 힘든 시간을 갖게 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부탁대로 언제까지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미를 주죠. 이렇게 되면 아내의 첫 작전에 남편이 휘말리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증거를 아내에게 내밀 때, 이실직고 하라고 할 때, 그때는 남편의 칼을 쥐었지만, 아내가 가련해 보이고 미안해 보이고 그러면서 말미를 주었을 때, 관계 정리를 하라고 말미를 줄 때, 그때 또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불륜 남녀는 약속대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전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말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불륜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내 아내만은 이 정설에서 벗어나 스스로 알아서 이 내연 관계를 정리할 거라 생각하면 너무도 순진한 거죠. 그럴 아내였으면 애당초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사랑이든 욕정이든 아니면 그 무엇의 다른 감정이든 아내와 그 불륜 남녀의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사그러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의 관계에 틈이 벌어질 수 있게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불륜 남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첫 번째, 내연남의 와이프나 가족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걸 것이고, 둘째가 내연남의 회사로 찾아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회사의 동료들도 알게 되겠죠. 불륜은 떳떳하지 못한 짓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밝혀져 주위로부터 신뢰와 명예를 잃고 체면이 깎이고 웃음거리와 뒷담화 소재가 되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파고들어 이들의 관계를 뒤흔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혼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아내가 남편이 불륜 사실을 내연남의 가족에게 회사에 알리거나 아내의 회사에 알린다고 하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 일이 두렵다는 고백인 거예요. 둘의 관계를 벌리는 작업을 하는 동안 남편은 아내와 불륜을 주제로 올려서 말다툼이나 대화조차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소처럼 아내를 대하면 될 일이에요. 그럴수록 아내는 남편이 어떤 일을 벌일지 더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혜애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내연녀를 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남편에게 결별 선언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본가로 알지? 돌아갈 때까지 남편에게는 그저 일상처럼 대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는 알지? 겁니다. 대개 내연남은 자신의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불륜 사실이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지고 부모에게 또는 장인장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막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불륜 사실이 폭로될까봐 내연남은 아내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이혼을 해서라도 자신과 재혼이라도 할것 같았던 내연남의 본색을 보게 됩니다. 내연남은 자신만의 보호를 위해 급급할 것이고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불륜 관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사랑했다던 이 둘은 개싸움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아내 또한 내연남의 본색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을 관계가 그저 사탕 발림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죠. 불륜 남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급소를 찔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남편은 이제 승기를 잡았다 할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내연남은 아내의 연락조차 피합니다. 이제 아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압박은 폭력으로 끝나기 일쑤고 아내에 대한 설득은 불륜 남녀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셈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며 빼박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불륜 남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공략함으로써 둘의 관계가 스스로 지들이 알아서 자멸하도록 붕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내의 외도로 고민하시는 남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흔드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